네, 안녕하세요. 컴샵입니다. 오늘은 일요일입니다. 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좀 한가해요. 근데 이제 매장 정리도 할 겸, 그리고 이제 이벤트 정리하느라고, 저거 보낼 상자예요, 택배로. 상자는 좀 큰데 안에 내용은 부실합니다. 아무튼, 내일 저거를 보내드리려고요. 다 정리는 다 했어요. 주소하고 다 적어놨고, 그냥 보내기만 하면 돼요. 다른 거는 아니고, 작은 공지사항을 하려고 하는데, 제가 이제 아무래도 컴퓨터 수리점을 운영을 하다 보니까, 뭐 조립이나 이런 것도 하긴 하지만, 아무래도 제주 업무인 70% 이상이 다 수리다 보니, 컴퓨터 같은 거 이제 수리다 보니까, 아무래도 조금 더 이제 제가 영상이나 이런 거를 더 찍고 싶은데, 손님이 제가 이제 그렇게 굉장히 많이 오시는 편은 아니에요. 그리고 출장도 좀 많이 있고 그래서, 내방하는 손님은 그렇게 많지 않은데, 제가 아무래도 이제 그 영상이나 이런 거에 좀 욕심이 있다 보니까, 제가 이제 영상을 찍는 대신에 손님들이 오셔서 또 무료로 점검해드리는 이런 거를 좀 하려고 해요. 뭐돈 들어가거나 그런 거는 아니시고, 일단은 제가 그래서 요거 잠시 이제 설명을 해드리자면, 제가 요렇게 수리를 이제 점검을 무상으로 하는 거는 평일에는 조금 힘들고요. 제가 이제 날짜는 지정을 할 거예요. 뭐 수리 가능한 시간대는 제가 이제 일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예. 일요일부터 오전 10시부터 일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예. 평일은 제가 이제 봐드리진 않고요. 예. 요 시간대 내에서 그니까 오후 4시까지라고 해서 4시까지 딱 오진 마시고 그 전에 오셨으면 좋겠어요. 하루에 그러니까 일요일날 많으면 한 분에서 두분 정도는 제가 그냥 무상으로 만약에 이제 희망하신다면 그리고 너무 멀리서 오시는 거는 바라지는 않고요. 지역은 뭐 경기도 지역 제가 이제 경기도 시흥시에 있다 보니까 여기서 뭐 차로 1시간 이내 사시는 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멀리서 오는 건 싫어요. 그냥 동네 이제 컴퓨터 가게에서 점검 받으시면 될것 같고요. 제가 하는 거는 이제 PC 고장이나 이런 거, 뭐 고장 같은 내용을 확인해 드리는 거고, 뭐 애매한 블루 스크린 증상, 뭐 하루에 뭐 예를 들어서 하루에 컴퓨터를 게임을 뭐 배틀그라운드나 오버워치 이런 거 하는데 하루에 한 번, 뭐두 번, 세 번. 블루 스크린이 어쩌다 뜨는 증상을 좀뭐 봐달라고 뭐 가지고 오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봐드리진 않아요. 이런 점검은 하진 않고 자기가 봤을 때도 확실한 거 예를 들어서 컴퓨터가 뭐 전원이 안 들어온다든지 전원이 안 들어와서 컴퓨터 파워를 바꿨는데 새 걸로 바꿨는데 그래도 전원이 안 들어온다든지 뭐 그러한 증상들 뭐 집에 부품이 다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아무래도 수리점이다 보니까 부품은 웬만하면 저희가 다 보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거는 제가 이제 점검을 해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수냉쿨러 및 쿨러 교체는 안 합니다. 네. 이런 거는 멀쩡한 거죠. 뜯었다가 다시 이렇게 하는 자신이 없고요. 그리고 케이스 교체 같은 거 그냥 뭐 해드리거나 그러진 않고. 근데 만약에 진짜로 케이스 교체 그냥 뭐 예를 들어서 케이스가 뭐 빠개져가지고 고장나서 케이스 새 건데 새 거로 교체하고 싶은데 그런 거는 제가 상황을 봐서 뭐좀 괜찮다 쉬운 뭐 그렇게 어려운 작업이 아니다 싶으면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그냥 무상으로 그런 거 예, 고장에 대한 웬만하면 요런 거보다는 고장에 대한 것만 해드렸으면 좋겠고 그리고 요거는 이제 말씀을 드렸다는 거 드렸죠? PC에 전원이 안 들어온다든지 컴퓨터 전원이 들어왔다 꺼졌다 뭐 반복이 된다든지 뭐 쿨러가 뭐 1초 2초 돌다가 멈춘다든지 이러한 증상들 잘 모르시는 부분 아니면 뭐 SSD를 구입을 했는데 SSD를 어떻게 끼는지 모르겠다 뭐 그런 것들 그리고 그런 뭐 간단한 거 그런 거 해드리고 그다음에 그리고 만약에 이제 컴퓨터가 파워가 고장이 났어요. 파워가 고장이 나서 이제 저희 매장에 와가지고 파워를 없으니까 뭐 저희 매장에서 뭐 구입은 한다든지 제가 절대 판매하지 않을 거예요. 직접 다 가지고 오셔야 돼요. 저희 매장에서 어떠한 뭐
제품이나 뭐 보드가 나왔다든지 뭐 이런 거 제품 저희 매장에서 판매하진 않아요. 점검은 해드리지만 뭐 저희 매장에서 예를 들어서 파워 새 거를 뭐 교체한다든지 제가 이거 하는 목적은 뭐 돈을 벌려고 하는 목적은 아니기 때문에 저희 매장에서 어떠한 뭐 부품이나 이런 거를 판매하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절대로. 그래서 부품 같은 거는 본인이 직접 사오시거나 직접 어떻게든 구해 오셔야 돼요. 그러시면 제가 죄송합니다. 그런 것들은 제가 이제 그 교체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그거고 이제 여섯 번째 내용은 모두 무상으로 제가 이제 진행을 해드릴 거고 돈 제가 받으면 제 얼굴에 침을 뱉으셔도 됩니다. 네, 돈 안 받을 거예요. 절대 안 받습니다. 무상으로 다 해드릴 거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신에 일요일 날만 가능하시는 거. 일요일은 좀 한가해요. 지금도 제가 이제 출근했는데 시간은 지금 11시 48분 정도 됐는데 손님 없습니다. 저는 뭐 게임하거나 이러려고 나오는 거지 손님이 있거나 그러진 않으니까 대신에 제가 요거를 하는 이유도 아까도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유튜브 영상 같은 거를 좀 많이 찍고 싶은데 제가 이제 아무래도 손님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서 요런 거 유튜브 영상이 올라가는데 활용이 될 거고요. 목소리만 들어가실 거고 제가 편집하는 과정에서 실수를 조금씩 하니까 얼굴 조금 나올 수도 있습니다. 네, 얼굴 조금 나오는 거 책임 못 집니다. 네, 그리고 이상은 모든 내용이 이제 충족이 되시면 무상으로 제가 해드리고 돈을 일절 받지 않고 점검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랑 요런 내용들은 이제 협의를 하셔야 되고 네, 문의사항은 카톡으로 예, 컴샵1으로 카톡으로 문의 주셔도 되고 제 매장 핸드폰 번호 있죠? 핸드폰 번호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가급적이면 근데 카톡으로 주시는 게 좋겠죠? 평일에 제가 좀 시간이 그러니까 전화 오고 그러면 못 받을 수 있, 아, 못 받지는 않는데 가급적이면 카톡으로 문의를 주시고요. 이런 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요일날 유튜브나 이런 영상 같은 걸 좀 찍고 싶어서 하는 거니까 그리고 서로서로 윈윈 하자는 뜻에서 하는 거니까요. 네, 이런 거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저한테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